오늘 소개할 전시는 DP, 행복의 멜로디예요. 고독한 예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한 키워드인데요. 말처럼 사회에서 외면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등 예술가라 함은 응당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천재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통념이 있어왔죠. 그런데 이화가 그 오래된 고정관념을 부숴버립니다. 70년의 예술 인생을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던 천재 예술가 라울 디피죠. 피카소는 디피의 작품을 보고 그의 그림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한다며 디피가 그려낸 기쁨을 알아봤고요. 화가 본인도 내 눈은 못난 것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을 만큼 낙천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줬죠. 이렇듯 삶의 행복을 그려낸 화가 라울 디피의 전시가 지금 더 현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강렬한 색채에 단번에 압도되는 이 그림. 큰 캠퍼스에 알록달록 화사한 색을 가득 채워 작은 빈틈조차 찾아볼 수 없죠. 한 일가를 그린 이 작품은 오직 인물에게 집중하는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좀 다른데요. 그들이 타고 있는 말부터 뒷배경이 되는 숲속까지 인물보단 색채에 더 눈길이 가게 만들죠. 심지어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게 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색감 때문에 이 일가의 총명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라울 디피는 경쾌하고 선명한 색채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는데요. 신기한 건 여러 색을 겹치면 하얘지는 빛과는 다르게 물감은 여러 색을 섞으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디피는 한 작품에서 그렇게 많은 색들을 함께 쓰는데도 둔탁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게 그려내요. 디피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림일 뿐인데도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죠. 그 덕분에 보는 우리까지 기분이 밝아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디피가 처음부터 이런 밝은 색채를 쓴 건 아니었어요. 청록색 들판과 그 위에 붉은 갈색 공장들, 딱 봐도 색을 몇 개 쓰지 않았고 그 몇 가지의 색감마저 어둡죠. 이때의 디피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화풍들을 자기 작업에 하나하나 적용해봤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라울 디피가 자신만의 화풍을 찾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시도 끝에 기쁨을 주는 자신만의 색채 표현법을 찾아냈죠.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라울 디피.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 과정과 더불어 그만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유화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처럼 화사한 색채 말고도 라울 디피의 작품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그림의 소재예요. 푸른 나무가 울창한 길 위에서 줄지어 걸어가는 말과 사람들. 밝고 선명한 색감이 눈에 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장소예요. 이곳은 다름 아닌 예시장인데요. 예시장이란 경주 시합 전에 경주말을 미리 선보이는 곳을 뜻하죠. 관중들은 출전하는 말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곧 있을 시합의 우승말을 예상하곤 하는데요. 그때의 기대감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은 그림 같죠? 이처럼 라울 디피는 그 당시 전율을 안겨주었던 경마 레이스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그려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길거리 축제, 보트 경주와 같이 즐거움과 설렘이 넘치는 장면을 그린다거나 휴양지나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장소들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그림에 그대로 담아낸 건데요. 이를 통해 디피는 그림의 소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넓혀갔는데요. 회화에서 시작했던 디피는 그의 영역을 더 다양한 분야로 점점 확장시켰죠. 그 숫자로만 무려 50점의 삽화, 40점 이상의 테피스트리, 200점의 도자기 조각, 그리고 5000점에 달하는 직물 디자인까지. 한마디로 예술의 수많은 장르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였는데요. 때문에 디피에게 붙는 수식어는 그 당시에도 정말 많았어요. 화가이자 패션 디자이너, 공예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것처럼 말이죠. 그 시작은 우연한 기회로 우아집에 들어가는 목판화를 그린 뒤부터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의 이름이 파리 문학계에 소개될 만큼 디피의 작품 세계는 전환점을 맞았죠. 또 당시 유명 디자이너였던 폴 푸아레가 디피의 개성을 알아보고 협업을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디피는 패션계에 발을 들이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게 됩니다. 덕분에 디피가 말하고자 했던 삶의 기쁨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닿았죠.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디피가 활동했던 1910년대엔 순수 미술이 아닌 상업성을 띠는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는 저급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예술치고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라울 디피.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오히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덕분에 그의 작품을 더 편안하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가볍다는 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란 걸 보여준 거죠. 캔버스의 종류가 무엇이든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은 지금까지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땐 디피의 삶도 걱정 하나 없고 순조로웠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디피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벽화, 전기우정. 가로 60m, 세로 10m의 엄청난 크기인 캠퍼스를 디피만의 찬란한 색채로 가득 채워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작품인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2년간 이 작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디피는 작품을 완성시키고 앓고 있던 관절염이 심해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디피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9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10대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심지어 그의 일생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에 대공황까지 그야말로 비극적인 시대를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라울 디피는 살아있는 동안 늘 즐거움을 말했어요. 삶은 자신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지만 자신은 언제나 삶의 미소 지었다는 말을 남길 만큼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에도 언제나 긍정을 잃지 않았죠. 세상을 늘 밝게 바라봤던 라울 디피. 그는 작품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고 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라울 디피의 이야기를 알면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디피가 어떤 마음으로 작품의 기쁨을 담았는지 더 잘 와닿는데요. 이번 전시에 방문하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도 디피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화풍에 대해 끊임없는 시도를 했던 그의 초기 작품부터 도구를 넘나드는 예술 표현, 결국 찾아낸 자신만의 색채까지. 그의 일련의 인생이 총 14점의 작품을 통해 더욱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전시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현대멤버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가시길 추천드려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통해 언제나 삶의 기쁨을 전하고자 했던 라울 디피의 디피 행복의 멜로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티켓은 저희 99티켓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기쁨의 화가 라울 디피의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